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자, 오늘은 짜장면 아홉 그릇 하고요. 아니, 아홉 그릇이 아니라 짜장면 여섯 그릇 하고 이거 탕수육이거든요. 탕수육을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군만두인데 군만두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군만두 서비스. 아마 뭐, 안 먹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짜장면 여섯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요거 이게 이제 그 엄청 큰 대야지 않습니까? 세수대야. 여기다가 부어서 제가 먹도록 할게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붓냐면, 내가 이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요거 여기에다가 그냥 붓는 거야. 이렇게 붓는 거야. 이렇게 하나 부었고. 그리고 두개 부었고, 세 그릇 부었네요. 세 그릇 부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부으면 네 그릇, 네 그릇 부었고. 요, 또 1등님,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자, 다섯 그릇 부었네요. 그리고, 자, 6그릇까지, 부었습니다. 자, 최대두님, 별풍선 5개도 감사합니다. 요거를 이제 비비로, 따뜻해. 따뜻해. 양이 무지하게 많은데, 적당히 먹어야지. 자, 세숫대야 짜장면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많어. 야, 그 괴물 짜장면보다 더 많은데? 자, 먹다가 좀 물리거나 먹기 싫어지면 남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야, 짜장면 손으로 비비니까 진짜 잘 비벼진다. 자, 손으로 비비니까 잘 비벼져. 야, 이거 무게만 해도 엄청난데? 엄청나네요. 짜장면 무게. 짜장면을 여기다 놓고. 야, 오늘 비주얼 쩌네. 짜장면 여기다 놓고 탕수육을 제가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을, 그리고 여기다 놓고 탕수육 소스 여기다 놓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기 열무김치거든요. 여기 얼음 넣어가지고요, 진짜 맛있게 생겼어. 열무김치. 단무지도 까야지. 탕수육 소스를 무슨 간장 종지에다 줍니까? 이게 저기 짜장면 그릇에다 줬는데. 단무지. 자, 시청자분들, 먹도록 할게요. 잠깐만. 아, 그리고 고춧가루도 넣어야지.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거든. 그럼 한번 더 비벼야 돼. 신경은 고춧가루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한번더 비빌게요. 우리 림유님 별풍선 20개 또 감사합니다. 림유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야, 나 이거 참, 이거 저기 세숫대야 마음에 든다, 이거.
신발도 세숫대야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자, 신발도 이제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을 가까이서 짜장면 비주얼 짜장면 비주얼 비주얼 또 떤다. 잘 먹을게요. 이 짜장면 이 비빈 소리에 시청자분 되게 좋아하거든. 맛있다. 역시 짜장면이야. 짜장면은 역시 짜장면이네요. 짜장면이라는 게 이게 괜히 짜장면이 아니야. 짜장면 6그릇,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 짜장면 6그릇 넣는 거 다 봤어요. 짜장면 6그릇 되겠습니다. 이거 짜장면을 내가 자,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손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인도에서는, 인도 같은 데서는 음식을 막 손으로 먹으면 되잖아. 어? 손으로. 손으로 짜장면 먹기. 아. 야. BJ하는 사람 최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여태까지 다른 BJ들도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손으로 짜장면 먹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야, 아프리카 TV 역사상 손으로 짜장면 먹는 사람 있나요? 나는 본 적이 없다. 아. 우리 최대주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손으로 짜장면 드신 분 있으시다 그러네. 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최대주님 풍선 4개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은 인도식이네요. 자, 시청자분들 오늘 짜장면은 인도식이야.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 먹으니까. 자, 단무지도 하나 뜯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도 하나 뜯어야지.
안 됐다. 손으로 먹는 거 여기까지. 야, 시청자분들 불편하대. 손으로 먹는 거 여기까지 할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이야. 어? 젓가락질.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젓가락질을 진짜 잘하는데, 특히 젓가락으로 있잖아? 젓가락으로 콩 집어 먹는 거,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하대. 아니, 어떻게 저런 묘기를, 어? 묘기를 부리면서 저기, 콩을 집어 먹을 수 있을까? 응? 젓가락으로 우리 콩 잘 집어 먹잖아? 콩이 뭐야? 여기 있는 깨도 막 집어 먹겠다. 어? 그래, 젓가락으로 파리 잡는 사람도 있지.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 잘하잖아. 특히 라면 많이 먹어가지고 젓가락질 최고지. 어? 라면을 잘 먹으려면은 젓가락질을 잘해야 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을 예를 들어 두 명이서 다섯 개 끓여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경쟁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어? 서로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경쟁하면서 먹는데, 이 젓가락질 못하면은 낭패 본다니까요. 라면 많이 못 먹는다니까. 계곡에서 여름 때 이제 놀러 가면서 라면 끓여 먹는데, 젓가락질 잘해야지 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무적 LG 트윈스님, 풍성한 게 감사합니다. 자, 본 BJ는 참고로 최강 한화. 최강 한화. 요것도 맛있거든. 요거. 요건데, 저기, 열무김치인데, 이것도 맛있지. 야, 진짜 맛있다. 짱이다, 진짜 맛있다.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운동을 해서 그래. 달리기를 많이 해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많이 하시면 살안 찝니다. 내가 장담해요. 자, 본비주의가 장담합니다. 왜 한결이님께서 나보고 진짜 맛있게 먹는데. 지금은 아직 맛있어요. 근데 먹다 보면 솔직히 좀 물리거든. 맛없어지거든. 처음이니까 맛있지. 배고프니까.
몇 시간 운동하세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운동합니다. 자, 요거 한번 떠먹을게요. 저기, 멸무김치 국물. 자, 탕수육도 하나 먹을게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시킨 거냐면, 나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어떻게 시킨 거냐면, 짜장면 두 그릇하고 탕수육 소짜 하나 세트 해가지고 16,000원이야. 16,000원. 그리고 짜장면 4그릇 시켰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6그릇이지. 자, 세트 메뉴 탕수육이랑, 그 다음 탕수육 하나랑, 짜장면 2개.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짜장면 4그릇. 그러면 짜장면 6그릇. 오케이? 탕수육에 이거, 저기 뭐야. 되게 맑게 생겼어. 기름이 맑은 기름에다 튀긴 것 같아. 샤이닝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샤이닝 티파니님. 탕수육은 찍먹이도 낫지 않나? 나 개인적으로 찍먹이도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열무김치인데,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얼음을 왕창 넣어가지고, 엄청 시원해. 열무김치. 짜장면하고 열무김치하고 조합이 괜찮나요? 나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짜장면하고 열무김치 조합. 아, 진짜 고춧가루 넣으니까 짜장면이 더 맛있는데? 확실히 시청자님 고춧가루 넣으니까 짜장면이 더 맛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요기요 쿠폰이 있습니다. 요기요 쿠폰. 자, 첫 번째, 자, 요기요 어플을 까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기서 결제를 누르신다. 요기서 결제 눌러 들어가시면은, 자, 쿠폰 코드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 6월달 쿠폰 코드 야식이 나, 7월달 참고로 야식이 다가 되겠습니다. 자, 6월달 쿠폰 코드 야식이 나를 입력하시면 3,000원이 즉시 할인되는 이 엄청난 이 초대박 할인 쿠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00원 즉시 할인인데 거기다가 페이코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면 3,500원 플러스 할인되거든요. 플러스 할인돼요. 그러니까 6,500원이 할인되죠. 자, 그리고 요일별 할인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 화요일날 BHC 3,000원, 수요일날 BBQ 3,000원, 그리고 목요일날 멕시카나 3,000원 이렇게 할인되거든요. 그리고 뭐 금요일날 뭐 파파존스 6,000원 이렇게 할인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시면 최대 12,500원까지 할인되는 초대박 할인 쿠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개 한 번에 할인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연어는 생연어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탕수육 조금 이따 먹을게. 탕수육 조금 이따가. 탕수육 찍먹. 일단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을 좀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좀 이따가. 방금 전에 먹은 거는 녹차가 되어 있습니다. 녹차. 녹차. 이꾼님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면만 먹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비빔밥 먹었어요. 자, 유튜브 가셔서 비빔밥 먹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야식이 비빔밥 먹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다 세숫대에다 비빔밥 먹고. 야식님, 매니저 좀 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야식 매니저를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뭐 이렇게 누굴 시킬 수가 없다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내가 매니저를 누굴 시켜주고 싶어도 어?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 할 사람이 없는데. 짜장면. 여기 고춧가루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고춧가루가 들어서야지 짜장면 진짜 맛있어. 짜장면 생각보다 안 퍼졌어요. 어? 자, 여기에 짜장면 6그릇 들어갔다. 짜장면 6그릇. 양파도 먹어달래. 자, 우리 조자룡님 안녕하세요. 자, 조자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조자룡님, 열혈 클라스, 짭니다. 열혈 클라스, 역시. 클라스 있으신 우리 조자룡님, 나랑 참깨라면 24봉지 먹방 시켜줬거든요. 어? 24봉지. 혹시 싸면서 드시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있네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형님,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효대사가 한 말 있지? 엄청 유명한 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따로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먹는 거야.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어? 난 왜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봄비저희가 이제 엄청 부자지 않습니까? 달나라에 막 빌딩을 엄청 많이 지어놨잖아? 달나라에다가.
봉규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봉규제는 부자다. 어? 우리 원효대사가 저기 해골물 먹으면서 한 말이에요. 어. 내가 탕수육을 왜 안 먹냐면 짜장면을 일단 다 먹어야 돼. 왜냐면 탕수육 먹다가 짜장면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방금 거 좀 매웠어. 고춧가루가 몽땅 들어있어가지고 방금 삼킨 거 좀 매웠어. 아, 잠깐만 얼음 좀 먹어야지. 자,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려있다. 아, 이 시려. 자, 시원함들 다 먹었어요, 이제. 소주는 내가 안 먹게 짜니까. 엿만 먹어야지. 다 먹었다. 자, 우리 조자룡님 별풍선 10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조자룡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슬이야. 아, 이슬이야. 이번 주 토요일 기대하세요. 우리 조자룡님이 참깨라면 나와 같이 먹는데, 24봉지.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출연료는 내가 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응? 출연료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자, 시청자님들, 면은 다 먹었어요.
소스는 내가 솔직히 짜서 못 먹고 면은 다 먹었다. 자, 주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얼음 맛있다니까. 탕수육을 또 먹도록 할게요. 탕수육. 자, 케이크 소시님 안녕하세요. 탕수육은 좀 먹다 남길 거야. 지금 이거 두 개 먹었잖아. 한 세 개만 더 먹고 남겨야지. 탕수육 맛있는데, 확실히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면 맛이 좀 없을 수도 있지. 두 개 먹고 하나. 야, 이거 탕수육 소스 진짜 달다. 근데 배가 불러요? 몰라요. 이건 살짝 찍어 볼게. 소스는 너무 찐. 찌니까 너무 달아. 어? 탕수육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 요거만 먹어야겠다. 형님, 토요일 몇 시쯤 방송하실 건가? 11시에서 12시 사이. 한 11시 한 10분, 20분쯤 방송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코리님 안녕하시고요. 자, 중학교 2학년 코리님 안녕하세요. 코리가 나 보고 귀엽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이런 거? 야, 중학교 2학년 코리가 나보고 귀엽대. 어? 자, 우리 케이토시님도 나랑 같이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에 같이 나랑 방송하기로 했어요. 코리랑도 같이 방송해야지. 아, 지금 아까 모드의 마블 초대 잘못 보냈어요. 그런 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막 스팸으로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탕수육 하나만 더 먹어야지. 먹어버릴까, 그냥. 탕수육을. 야, 조자룡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또. 자, 우리 조자룡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자, 지난 방송 때 강퇴당한 우리 갱산당 저격수님 안녕하시고요. 자, 이것만 먹고, 오늘 녹화 정리 해야 되겠다. 이것만 먹고, 자, 이것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 어제 입원하고 오늘 아침에 퇴원했어요. 입원은 왜 왔지? 샤이닝 티파님, 3당의 3 귀염이 감사합니다. 3당 이상 귀요미기로 팬가입을 해주셨어요. 오늘 세 번째 팬가입. 오늘 팬가입 하나로 해도 되는데, 무려 33개로 팬가입을. 감사드립니다. 자, 팬가입은 하나로만 해도 돼요. 나 뭐, 오빵. 오빵. 오빵이래. 자, 오빵계로 팬가입, 유도하시는 건가요? 오빵? 오빵. 성한목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브라보 탱고님도 안녕하시고요. 야, 지금 보면은 팬님들이 다 채팅창에 글 올리고 있어. 야, 팬님들만. 우와. 야, 우리 협노님 안녕하시고요, 그 와중에. 원래 제 방송은, 비팬들이 저기 채팅창에 글 많이 올리시거든. 자, 마지막, 탕수육 마지막 하나. 자, 이거 먹고 오늘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자,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오빠 오늘 맛있게 잘 드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별풍선 한 개 쏘면 편가입 되나요? 그렇죠. 자, 두 개 쏘지 마시고 하나만 써도 됩니다.
자, 청아목자 이삼님께서 별풍선을 100개. 자, 하나만 쓰면 되는데 통큰 팬가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아목자님. 선아목자님.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자, 물김치 오늘 진짜 맛있어요. 물김치가 아니라 열무김치.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뿅.